지나가는 강아지도 이제 겁을 주지 말고 항상 따뜻하게 예, 이제 어루만져 주던가 그런 어린이가 되라 해서 이제 경험 삼아 오게 됐습니다. 한 순간에 그동안 잘 살았던데 얘네들 장기간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거 제가 겪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합니다. 자라난 어린이들을 동물과 교감을 하는 뭐 그런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.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편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동물에 대한 어떤 바른 생각, 바른 시각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,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